인삼팔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시죠. 이재준 수원특별시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원 위대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시장 이재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간 우리 수원에 여러분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1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다시 지난 1년의 뜀을 한번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3년을 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귀한 발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침 오늘 교통봉사라는 5번 운전사들과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교통 정리를 같이 하고 아침 국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일로 달려왔는데요. 우리 곳곳에 여전히 현장에서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또 기여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또 각각 단체의 리더들 또 구성원들이 뭉쳐서 수원을 구성하고 또 수원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그 이 자리에는 많은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들도 와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 수원 특례시장으로 1년을 꽉 채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시간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정말 제게는 그냥 쏜살같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원이라는 슬로건도 있었지만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품고 그간의 구민들 30몇 년의 수원 생활 또 10몇 년의 행정과와 수원시의 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고민들 그동안 했던 고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늘 현장에 찾아서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학자, 시민운동가 그리고 5년간 행정가로서 그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돌파구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왔습니다. 그때마다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 시민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또 취임 1년을 맞아서 오늘은 더 나은 수원을 위해서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수원을 향해 다시 설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또 빛나는 시민들과 함께했던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이걸 좀 벗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1년은 사실 봄이었습니다. 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저는 비전을 선포했고요. 또 그 아래 목표 3대 과제 경제특례시, 생활특례시, 돌봄특례시와 또 그 근저에 시민소통과 혁신행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그건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올해 새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죠.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이라는 핵심 가치도 담아왔습니다. 경제부터 혁신행정의 1위까지 10개의 분야로 정리해서 지난 1년간 우리 공무원들과 협업기관 기관의 기관장들 열심히 하셨어요. 다소 성과도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지방정부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열정을 아끼지 않는 사실 공직자, 우리 우수한 종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실을 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올해까지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또 있고 이중 갈등도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조금 더딜 것 같이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지표뿐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수출 물가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불황입니다. 따라서 지속되는 고금리 정책이 있고요. 고물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1.4%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 수원시 재정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년 전에 수원, 수구조 조치와 자존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이제 반토막 났습니다. 독일 삼성전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하락에 따라서 또 정부의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의 감세 정책에 의해서 재산세 역시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 악화가 고스란히 우리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밑바닥은 아닙니다. 중간 이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수원을 생각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이제 그때 영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대책도 있습니다. 내년이 제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를 단행하겠습니다. 또 재정위기를 대비해서 그동안 기금을 많이 적립해놨습니다. 그 기금도 일부 활용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우리 국회의원님들 세 분, 또 도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국도 비전을 통해서 재정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방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낡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날 백혜련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또 14개 지자체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인데요. 그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수정법 뜯어고치자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업이 취업 투자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 완화의 돌파구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쯤 경기도와 중기부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도시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원하고 또 바라는 경기국제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생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하늘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 하늘길을 열고
수출길을 열고 또 우리 수원 시민을 포함한 경기남부권의 760만 항공 여객 수요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혜영 도의원님, 엊그저께 도의원님들과 함께 국제공항 합시다 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특례시의 재정과 권한을 하루빨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례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가 다 됐고 재정 상태를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진행시켜서 우리가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기초단체 단체로서 받는 역차별을 끊어내야 됩니다. 특례 사무를 대폭 이양받고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과 복지의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 둘 셋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또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과 여기 계신 시민들이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약도 90개, 시정, 행정사무도 몇백 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 의제로 삼은 이것은 우리 시민과 정치권과 우리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8기 수원의 1년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목표이자 다 함께 잘 살고 싶은 꿈인 경제 특례시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2026년까지 대기업과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30개는 상징적인 거지만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취임 첫날에 SD바이오센스에 투자협약을 맺었고 포커스의 HNS 또 인터그리스 1차, 2차, 3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7월 3일 날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또 회사와 투자협약 4호를 맺습니다. 또 5호, 6호, 7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 우리 수원시에 기업들이 들어올까요? 우리 시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수원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 왔습니다. 살기 좋고 또 연구원들이 정착하기 좋은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가 있고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기업들이 기회가 되고 여건만 되고 공급만 토지 공급만 잘해 주시면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전략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CEO님들과 잘 상의해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5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대학 내 유휴부지, 그 땅 놔두면 뭐합니까? 그 땅에다가 첨단기업 유치합시다. 그래서 그 첨단기업에 같이 교수들과 결합한 연구도 하고 학생들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확보해서 선순환 경제를 이룹시다 라는 말씀에 5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합의해 주셨고 지금 그 발판을 만들어서 쭉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수원기업 세비펀드입니다. 지난 6월 우리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의 세비 펀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펀드는 우리가 100억을 넣으면 국가 공기업들이 700억을 넣고 민간이 300억을 넣는데 이미 기업은행이 그 300억을 넘어서 400억을 투자했다고 어제 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1000억 원을 이미 우리가 100억 원을 담보하고 기업은행 400억 원을 담보하고 국가로부터 700억 원 이상 하면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펀드가 생기면 적어도 200억 이상, 300억 정도의 이상의 투자 자금을 우리 창업하는 기업이나 또 성장하는 기업들 또 수원으로 이전하는, 2년 내에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는 일자리 창출, 경제적 수익성, 또 생산과 부자 가치의 유발 효과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스타트 기업도 성장시키고 또 관내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첨단 기술의 성장 기업도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이끌어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도시개발, 다양한 도시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이 다양한 도시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 발표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모여드리고요.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업들에게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하나하나 발표를 할 겁니다. 대부분 서수원 지역입니다. 서수원 지역은 새로운 수원의 경제를 견인할 터전입니다. 첨단 연구 시설이 집합될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여기서부터 R&D 사이언스 파크부터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정될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이 경제자유구역은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초석이 됩니다.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고 서두르기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주변에 설치하고 이곳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 위치와 성장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침체한 이 경제위기를 위해서 민생경제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도 의회에서 잘 도와줘서 6%에서 1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세비세일 페스타 수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하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보호도시를 수원 선언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 위치와 성장, 소상공인을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바닥에는 교통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도약의 기본이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당 인터건선, 동탄 인터건선, 포맷실 연장선, 신분당선이죠. GTX 신호선, 수원발 KTX 다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 성남, 용인, 화성과 잘 어우러서 답보 상태에 있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치를 냈고 우리 시가 그 용역을 돈을 출연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도 수요응답형 버스라는 DRT라는 것을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광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된 삶의 꿈인 생활특례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알고 모든 국가와 도시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을 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일부 지역을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전도시로 향하고 전도시의 성과가 좋으면 전국토로 넓혀갈 생각도 있습니다. 탄소종이 기본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수원시정연구원의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배소도 했습니다. 2050 탄소종이 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천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환경부로부터 탄소종이 그린도시 대상도 받았고요.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400억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태교통수원 2013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기억이 나시나요? 전세계 많은 분들이 우리 수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차 없는 도시 생태교통수원 2013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생태교통의 총감독이었는데요. 반년 넘게 거기서 살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미래 비전을 놓고 삶이 더 나아집니다. 여기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분들이 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참 무둔해요. 당시 잘못했으면 제가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기 아내가 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때 생사를 기도하는 일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뇌를 다쳤어요. 그런데 휴가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아이가 1년 뒤에 기적적으로 나왔고 제가 이혼을 안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둔함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동고동맹했던 우리 행공동 주민들처럼 또 우리 수원시 전체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이 10주년 행사 역시 주민의 손으로 미래같이 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수목원 개장을 했는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36일 개장했는데 우리 시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벌써 6분의 1이 두 수목원에 다녀갔습니다. 영웅 수목원, 1월 수목원이 있는데 1월 수목원이 6, 영웅 수목원이 4 정도로 돼서 조금 인기가 1월 수목원이 더 있어요. 이유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호수가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최종 입장료를 잘 결정해 줬습니다. 우리 시민은 2,000원, 외부인은 4,000원, 6세 미만, 65세 이상은 무료, 평생은 100만원, 뭐 등의 여러 가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힐링 공간, 어느 도시에 가보십시오. 세종시 같은 특별한 도시 이외에는 도심지에 수목원이 있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있는 도시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원 수목원, 양 수목원을 여러분 사랑해 주실 거죠? 많이 찾아가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호회원들과 수목원에서 만나십시오. 수목원에서 산책을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고 또 힐링도 됩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수목원을 거점으로 저는 손바닥 정원도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정원이라는 게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직접 만들고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손바닥 정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원,
녹지, 공원 분야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아마 손바닥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산림청장을 제가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왜? 수목원 두 번도 자랑하고 손바닥 정원도 자랑하는데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한 국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중히 모시고 보고를 드렸는데 대부분 다 납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산림청 내년도 사업이 우리가 많은 지원 사업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원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주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안을 만들겠습니다. 올 8월에 공개되는데요. 이 변경안에는 그동안 오래 걸렸던 15년 이상 걸렸던 사업기간을 대폭 낮춰서 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 여러 가지를 규제는 덜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서 또 심지어는 컨설팅까지 주는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 내용을 다양하게 실어서 다시 발표됩니다. 또 노후주택의 집순위도 지금 대폭 늘렸습니다. 아마 도에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순위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생각되는 절반 이상의 우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돌봄 특례십니다. 소외 없이 건강한 삶의 꿀이 돌봄 특례십니다. 여러분, 7월부터 수원만의 마을 단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8개의 동에서 시작되고 내년에는 한 구에서 넓혀지고 2025년부터는 전체로 넓어집니다. 우리 도시 전체로 시행을 하는데요. 그간의 포럼과 500인 토론, 시범 동아리, 시범 동의 공개 모니터를 통해서 8개를 선정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수원 세빛 돌봄이라는 이름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따뜻한 이웃의 이름을 돌보는 사람들을 세빛 돌봄이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따뜻한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돌봄 사업도 시작됐지만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주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세빛청년존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주택도 지금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시세의 40-50%로 싸게 사용합니다. 또한 자립청년, 준비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 콘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을 주는 주택도 있습니다. 전국주택정책으로 또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고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휴먼주택, 수원휴먼주택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정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가꾸는 집이 네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3월달이죠. 수원시에 반려동물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교육과 복지, 축제와 문화행사 여러 가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문화와 예술이 되면 안 됩니다. 높은 문화임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첫 건데 다행히 우리 수원시는 그동안 문화예술 도시로서는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날마다 축제, 언제나 공연장,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이런 슬로건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서로 멘토, 멘티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문화예술 도시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수원화성 문예제가 60주년을 돼서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세도에서 아마 재미있게 운영하면 시민 참여 60주년 축제로 잘 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건강, 문화와 같이 사회 건강한 지표인데 지난해 말 개관했습니다. 영웅체육관, 또 광교복합체육센터 이런 것에 이어서 축구, 야구, 학골프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도 지금 촘촘하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도 많이 열려고 합니다. 올해 수원특례 시장대 스포츠대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왜? 동아리 종목 단체장들, 단체원들이 대회라도 좀 많이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도 성공리에 마쳤고요. 지금 수원체육관에 가면 여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한창 진행됩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가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시민 모두가 새롭게 어우러지는 꿈이라고 볼 수 있는 소통과 혁신 분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시청에 오셨나요? 진짜 민원실이 생겼습니다. 진짜 민원실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새빛 민원실이 오늘 열었습니다. 7월 24일이 되면 양쪽이 다 개원하는데요. 이 한쪽이 개원해서 지난 2개월 동안 훌륭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문의하십시오 라고 하던 핑퐁 민원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들이 8명이 계시는데 또 민간인 몇 명이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모호하거나 명확치 않은 민원을 직접 자기가 뛰어다니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위시와 소통하고 편을 내고 정보를 받고 또 심지어는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의 세미통톡 이것도 7월부터 운행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세미통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통과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짜 민원실 또 세비톡톡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장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말 그대로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즉문즉답을 하고 해결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민원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제일 큰 과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입니다. 우리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꿈이자 희망입니다. 그 주변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확충되는 광역철도망과 시너지를 내면 수원과 화성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새로운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잘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2억 원이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 도와주셨는데요. 이것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의원님들 이걸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박수로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원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김종원님 또 오늘 못 오셨지만 원내대표님, 또 국회의장님 제가
이제 1주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호소를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성시와 화성 시민들에게 정중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맡기지 말고 우리 수원 시민들과 화성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화성 시민과 화성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이 나무에 보시면요, 메모지로 많은 행사 참석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민선 8기에 대한 또 우리 민재준 수원특례 시장님에게 많은 꿈과 바람과 희망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장님 이렇게 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죠. 여기까지 내려오셨네요. 네. 오늘 제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만든 타임이 이 타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래도 진행을 좀 일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메모지 중에서 그러니까 남겨주신 메시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조금 옆집 아저씨 같은 걸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위트 있는 것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민선 8기 그리고 수원 특례시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